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는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라고 보고 가혹한 현실에 의연하게 맞섰다가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을 간결한 문체로 힘있게 묘사한 20세기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그럼 노인과 바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늙은이였다.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날이 84일이나 계속되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노인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이제 노인은 완전히 살라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살라우란 스페인 말로 최악의 사태를 뜻하는 말이다. 소년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른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첫 주일에 멋진 고기를 세 마리나 잡았다.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걸 보는 것이 소년은 무엇보다 가슴 아팠다. 그래서 소년은 늘 노인을 맞이하러 가서 휘감겨버린 낚싯줄이랑 갈퀴랑 작살 그리고 돛대에 둘둘 말아둔 돛 같은 것을 치우는 노인을 도와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 조각으로 여기저기 기워서 돛대에 둘둘 감아두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깡마른 데다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열대의 바다가 반사하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노인의 뺨에는 양성 피부암처럼 보이는 갈색 반점이 사라질 줄을 몰랐다. 이 반점은 얼굴 양쪽에서 훨씬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두 손에는 군데군데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것은 큰 고기를 잡으면서 밧줄을 다루다가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새로 생긴 상처는 아니었다. 물고기가 없는 사막 침식지대처럼 오래되고 메마른 상처들이었다. 눈을 제외한 노인의 모든 것은 늙었다. 그러나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띄었으며 쾌활함과 불굴의 생기가 감돌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조각배를 끌어올린 둑으로 노인과 함께 올라가면서 입을 열었다. 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지금까지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왔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을 무척 따랐다. 안 된다니까 노인이 말했다. 네가 타고 있는 배는 재수 좋은 배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해.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87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어떻게 해서 3주일 동안 매일같이 큰 고기를 잡았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대답했다. 내가 내 솜씨를 의심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는 것도 알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암, 그렇고 말고, 당연한 얘기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신념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신념을 가졌지. 그렇지 않니? 그럼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살 테니 드시고 나서 어구를 나르도록 하죠. 좋은 생각이야. 어부들 사이에서 사양은 필요 없으렸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려댔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든 어부들은 슬픈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감정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그날의 조류가 어떻다는 둥, 얼마나 깊은 바다에 낚싯줄을 내렸는지 모른다는 둥, 이런 좋은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둥, 그들이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날 큰 어획을 올린 어부들은 벌써 들어와서 잡아온 청새치에 칼질을 해서 두 장의 널빤지에 길게 늘어놓고 두 사람이 널빤지 양쪽에 붙어서 비틀거리며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바라 시장으로 생선을 싣고 가는 냉동 화물차를 기다릴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도 벌써 만의 반대편 기슭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것을 운반해 했다. 거기에서는 상어들을 도르래와 밧줄로 들어올려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내고 살은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쳤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마늘 가로질러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이곳까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냄새가 대단치 않았다. 바람이 북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도 이내 자버려서 테라스에는 햇볕이 상쾌하게 들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에 잠겨있던 노인이 대답했다. 내일 쓰시도록 정어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내가 노를 저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로헤리오가 어망을 던져줄 테니까. 저는 가고 싶은걸요. 할아버지하고 함께 못 간다면 다른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넨 나에게 맥주를 사주지 않았나? 자네도 이젠 어엿한 어른이야.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지요? 5살이었지. 내가 팔팔한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그놈은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어. 그때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단다. 생각이 나니? 제가 생각나는 것은 말이에요. 그놈의 고기가 꼬리를 이리저리 마구치면서 날뛰어서 배의 가름나무를 부러뜨린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서 젖은 낚싯줄이 꼬여있는 뱃머리로 던져버렸죠. 배가 마구 흔들리던 거랑 고기를 곰봉으로 두들기던 소리도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마치 장작을 패듯 고기를 두들겼지요. 곰봉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요. 그리고 달콤한 피냄새가 내 몸에 온통 풍기던 일도 생각나고요. 정말 그 일이 생각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얘기해 준 것이 생각나는 거냐?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갔을 때부터는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햇볕에 그을린 노인은 믿음직하고 다정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나의 친자식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모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이다. 게다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운이 좋은 배란 말이야.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할아버지? 저는요, 미끼를 네 개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올 수 있답니다.
아직 쓸 것이 남아있다. 소금에 절여서 괴짜게 넣어두었단다. 싱싱한 걸로 네게 구해다 드릴게요. 하나로 좋게. 노인이 말했다. 노인에게는 아직 희망과 자신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미풍과 더불어 새로 일기 시작했다. 두 개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럼 두 개. 노인은 할 수 없이 응했다. 훔친 것은 아니지? 훔칠 수도 있지만요. 이건 산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고맙군. 노인은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확실히 좀 겸손해졌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류가 이대로만 가준다면 내일도 틀림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군.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나갈 수 있는 한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뀔 때 돌아오기로 하지. 날이 밝기 전엔 나갈 생각이야. 그럼 우리 주인한테도 멀리 나가자고 말할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아올렸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가 보더라. 그건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할 거예요. 새가 고기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돌고래를 쫓아서 멀리 나아가도록 해볼게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도 나쁘냐?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인걸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고.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말이야. 거북이잡이를 나간 일도 없는데 거북이잡이를 하면 눈을 못 쓰게 되거든.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에서 몇 년 동안이나 거북이잡이를 하셨지만 눈은 아직 멀쩡하잖아요.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그런데 정말 큰 고기가 물리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힘이 세세요? 아마 그럴 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구를 집으로 운반하시죠. 소년이 노인을 재촉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잖아요.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선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맸다. 소년은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 넣어놓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대와 창이 꽂힌 작사를 옮겼다. 미끼가 들어있는 상자는 조각배의 그물에 메워두었다. 그 옆에는 큰 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 고기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곰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도 이 지방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갈고리대랑 작사를 배 위에 둔다는 것은 공연히 마음을 유혹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노인과 소년은 노인이 살고 있는 통나무 집으로 걸어 올라가서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으로 둘둘 감아싼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소년은 나무 상자랑 다른 선구를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단칸방인 통나무 집의 길이만 했다.
이 통나무 집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종려나무의 튼튼한 껍질로 만들었다. 방 안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가 각각 하나씩 자리를 차지했고 흙바닥에는 숯돌로 음식을 만드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섬유가 질긴 구아노를 여러 겹으로 포개서 반반하게 만든 벽 위에는 두 장의 채색된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한 장은 예수의 성심이었고 또 한 장은 코브레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었다. 둘 다 죽은 아내의 유물이었다. 이전에는 색바랜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으나 노인은 그것을 떼어버렸다.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울적해지기 때문이었다. 지금 아내의 사진은 방구석에 있는 선반의 세탁한 속옷 밑에 있었다. 무얼 잡수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에 생선으로 하지. 자네도 좀 먹겠나?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을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울 테니까. 아니면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되고 말고. 투망이 있을 리가 없었다. 소녀는 투망을 언제 팔아버렸는지도 기억했다. 그러나 노인과 소녀는 이런 거짓말을 매일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 한 공기도 생선도 있을 리가 없었다. 이것도 소녀는 잘 알았다. 85라는 숫자는 재수가 좋은 숫자란 말이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말이야,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 이상 되는 큰 놈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겠지? 전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할아버지는 문간에서 햇볕이나 쬐면서 쉬고 계세요. 오냐, 어제 신문이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라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내왔다. 보데가, 스페인 말로 작은 주점이라는 뜻에서 페리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말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함께 얼음에 채워뒀다가 아침에 나누기로 하죠. 돌아오거든 야구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양키스가 이길 게 뻔하지. 하지만 클리블랜드에 인디언스가 있으니까 안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얘야, 양키스를 믿으란 말이다.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있잖니? 저는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와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스가 걱정이 되는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신시내티의 레드즈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까지 무서워하게 되겠구나.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얘기해주세요. 그 숫자가 85로 되어 있는 복권을 한 장 사두면 어떻겠니? 내일이 바로 85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말이야. 그것도 괜찮겠군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위대한 기록인 87은 어떨까요? 그런 일은 두 번 있을 수 없단다. 85번 복권을 살 수 있겠니? 주문하면 되죠. 한 장만 사도록 하자꾸나. 2달러 25센트야. 누구한테 가서 2달러 25센트를 구워오지? 그건 쉬워요. 2달러 25센트 정도야.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아마 나도 꿀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꾸기가 싫다. 네가 해봐. 잘 안 되거든 사정을 해.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9월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큰 고기가 물릴 계절인데 말이야. 5월은 누구나 어부 행세를 할 수 있는 달이지만. 그럼 정어리를 잡으러 갑니다.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해는 이미 졌다. 소년은 낡은 군용 담요를 침대에서 가져다가 의자 뒤쪽에서 감싸듯이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어깨는 비록 늙기는 했으나 아직도 힘이 넘치는 이상한 어깨였다. 목에도 힘이 있어 보였다. 노인은 잠이 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름살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셔츠는 너무 여러 번 기워서 마치 돛과 같았다. 기운 조각들이 햇볕에 발해서 다양한 밝기로 물들어 있었다. 노인의 머리는 역시 늙었고 눈을 감은 얼굴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지 않았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신문은 저녁에 미풍을 받아 펄럭였으나 팔에 눌려 있어서 날아가지 않았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깨우지 않고 그냥 나갔다. 소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주무세요. 소년이 손을 노인의 무릎에 갖다 얹었다. 노인은 눈을 떴다. 한순간 노인은 먼 꿈나라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윽고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녁 식사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이제 저녁을 잡수셔야죠. 난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자, 어서 잡수세요. 먹지 않고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전에는 그러기도 했지, 뭐. 그러면서 노인은 신문을 접고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덮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아버지께서 굶으면서 고기잡이를 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래오래 살고 몸조심하려무나. 그런데 뭘 먹을 게 있나? 검정 콩밥하고요. 바나나 프라이스와 스튜 약간이에요. 소년은 음식을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담아서 테라스에서 가지고 왔다. 주머니 속에는 종이 냅킨으로 싼 쌀과 포크, 그리고 숟가락 두 벌이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준 거지? 마티뉴, 주인 말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인사하실 필요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고기 뱃살을 줘야겠어. 그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지? 노인이 말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훨씬 좋은 쪽을 줘야겠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야. 맥주도 두 병 주셨어요. 나는 캔맥주를 제일 좋아하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병맥주인걸요. 해티 맥주예요. 병은 돌려줄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그럼 먹자꾸나.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했잖아요. 소년이 다정스럽게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준비되실 때까지 그릇을 열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제 준비가 됐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손이 씻고 싶었던 거야. 손은 어디서 씻었을까?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이 마을의 급수지는 여기서 거리를 둘이나 내려가야 했다.
물을 가져와야 했는데, 비누와 좋은 수건도 가져와야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이 노인을 위해서 셔츠도 하나 더 준비해야 하고, 겨울 채비로 외투랑 신발, 그리고 담요도 한 장 더 마련해야겠구나 하고 소녀는 생각했다. 스튜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스야.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 양키스는 졌는데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실력을 발휘해 줄 거야.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 그러나 디마지오가 있으면 달라지거든. 다른 리그에서라면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두 팀 중에서 나는 브루클린 편을 들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역시 딕 시슬러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옛 구장에서 큰 안타를 쳤던 생각도 난단 말이야. 역시 그런 타격은 좀처럼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안타를 그가 쳤나봐요. 그가 늘 테라스에 나타났던 일이 생각나니 난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낚시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소심해서 부탁도 하지 못했지. 그래서 너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를 낚시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도 소심해서 부탁을 못하지 않았냐. 그랬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부탁을 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낚시하러 가줬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생을 두고 자랑거리가 생겼을 텐데. 나는 저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단다. 노인이 말했다. 소문에는 말이야, 그의 아버지가 어부라던데.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해 줄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 나이 때는 벌써 큰 리그에 나갔나 봐요. 내가 내 나이 때는 아프리카를 항해하는 가로돛을 단 배를 탔지. 저녁 무렵이면 해안을 걸어 다니는 사자를 본 일도 있었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지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로 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존 제이 맥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조타를 제이로 줄여서 불렀다. 그 사나이도 옛날에는 가끔 테라스에 나타났지.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면 거칠고 입이 험악해져서 다루기가 무척 힘든 사람이 되었어. 야구뿐만 아니라 경마에도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하여간 늘 그의 주머니 속에는 말의 명단이 들어있었고 번질나게 전화통에다 대고 말 이름을 불러대는 것 같더라. 그는 위대한 감독이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제일 가는 감독이라고 하셨어요. 그야 그가 곧잘 이곳에 나타났으니까 그렇겠지,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만일 두로체가 매년 이곳에 계속 나타났더라면 너희 아버지는 그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하셨을 게다. 그럼 누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에요? 루크예요. 마이크 곤잘레스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를 알고 있다. 케바, 스페인 말로 어림없는 소리라는 뜻.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솜씨가 좋은 어부도 있고 훌륭한 어부도 덜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계 제일이에요. 고맙구나.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즐거워지는구나. 이제 바라는 것은 너무 커다란 고기가 나타나서 너의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증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거란다.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이전처럼 힘이 세다면 그런 고기는 있을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게다가 배짱도 있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그만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내일 아침엔 기운이 나실 것 아니에요. 저는 가져온 그릇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그럼 잘 자거라. 내일 아침에 깨우러 갈게. 할아버지는 저희 잠영용 시계니까요.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의 잠영용 시계이기도 하지. 노인이 대꾸했다. 늙은이는 왜 그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지 모르겠구나. 좀 더 긴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늦도록 곤하게 잔다는 것뿐이에요. 그건 나도 기억하고 있지. 염려 마라. 제 시간에 깨워줄 테니. 저는 주인이 저를 깨우는 것이 싫어요. 왠지 제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알았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등불을 켜지 않고 식사를 한 참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 한가운데에다 신문을 말아서 놓고 그것을 베개로 삼았다. 그리고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침대 스프링에 깔아놓은 신문지 위에서 잤다. 노인은 금세 잠이 들어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아직 소년 시절이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안과 눈이 부시도록 하얀 해안, 그리고 드높은 갑과 거대하게 치솟은 갈색 산봉우리들이 꿈에 나타났다. 노인은 요즘 밤마다 꿈속에서 이 해안을 방황한다. 꿈속에서 기슬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원주민의 배를 보았다. 갑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아침이면 육지에서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냄새를 맡았다. 보통 때 같으면 노인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뜨고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너무 빨리 왔다. 그는 꿈속에서 바람이 너무 일찍 오는구나 하고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었다. 노인은 섬의 흰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다음에는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라든가 정박소들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노인의 꿈속에는 폭풍, 여자,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큰 고기도, 싸움도, 힘겨움도, 그리고 죽은 아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곳저곳의 여러 고장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고양이 새끼들처럼 놀았고, 노인은 마치 소년을 사랑하듯이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결코 소년에 관한 꿈은 꾼 일이 없었다. 노인은 문득 눈을 떴다. 열린 창으로 달을 바라보고는
바지를 펴서 입었다. 오두막집 밖에서 노인은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려고 길을 걸어 올라갔다. 새벽 추위에 노인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렇게 몸을 떨고 있노라면 차츰 몸이 따뜻해오며 또 곧 바다 위에서 노를 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알았다. 소년이 사는 집은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은 가만히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잤다. 점점 기우는 어렴풋한 달빛 속에서 노인은 잠자는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 그가 눈을 뜨고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꼭 쥐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노인의 뒤를 따랐다. 소년은 잠이 부족했다. 노인은 한 팔을 소년의 어깨 위에 감싸듯이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천만에요. 어른이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해야죠. 그들은 노인이 사는 오두막집 쪽으로 내려갔다. 컴컴한 길을 따라 사람들이 맨발로 자기네 배의 돛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보였다. 노인의 오두막집에 당도하자 소년은 낚싯줄을 넣어둔 바구니와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아놓은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선구들을 배에 싣고 나서 마시기로 하지. 그들은 이른 아침에 어부들이 해장하는 곳으로 가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잘 잤다, 마노린.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자신이 있다. 저도요. 그럼 할아버지와 저의 정어리하고 싱싱한 미끼를 가져와야겠어요. 우리 주인은 선구를 자기가 직접 날라요. 누구든 어떤 것도 옮기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다르지.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르도록 해왔으니까 말이야. 저도 알고 있어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잔 더 들고 계세요. 여기선 외상이 통하니까요. 소년은 왼발로 산호바위를 걸어서 미끼를 맡겨둔 얼음집으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것이 그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 전부였다. 그래서 노인은 그것을 마셔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을 귀찮아해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조각배의 뱃머리에는 물병이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하루를 충분히 견뎠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두 마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밑에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오솔길을 따라 조각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조각배를 들어서 물에 띄웠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겠어요. 뭐냐, 고맙다.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은 노를 베어 놓은 밧줄을 노바지 말뚝에다 동여매고
노를 물에 철썩 담그면서 몸을 획 앞으로 구부리고 어둠 속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벌써 몇 척의 배들이 바깥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저버렸기 때문에 배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노를 저을 때마다 나는 물소리는 노인에게 똑똑히 들려왔다. 이따금 어떤 배 위에서는 말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러나 대개의 배는 침묵을 지켰다. 다만 노 젓는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항구 밖으로 나간 배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고기가 잡힐 것이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오늘은 멀리 나갈 생각이었다. 노인은 육지의 냄새를 뒤로하고 싱그러운 새벽의 냄새가 꽉 찬 태양 속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저어왔을 때 노인은 문득 물 속에서 인광을 바라는 해초를 발견했다. 그곳이 큰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물 깊이가 별안간 200m로 깊어지기 때문이었다. 조류가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혀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각종 고기들이 모여들었다. 작은 새우와 미끼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있는가 하면 이따금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오징어 떼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오고 가는 큰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면서 날치가 수면에서 날아오를 때 내는 부르르 떨리는 소리라든가 그 빳빳이 세운 날개가 밤하늘을 날며 내는 쉿쉿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바다에서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인 날치를 무척 좋아했다. 노인은 새들을 가엽게 여겼다. 특히 작고 약하게 생긴 제비갈매기처럼 항상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만 거의 얻는 것이 없는 새를 보면 가엽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 새란 놈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군. 파리매라든가 힘센 새는 빼놓고 말이야. 헌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예쁜 새를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잔인한 바다 위에.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바다는 잔인해질 수도 있는데다가 갑자기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지. 그런데도 저 새들은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울면서 날다가 수면에 주둥이를 쳐박고 먹이를 찾는단다. 저 새들은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냔 말이야. 바다를 생각할 적마다 노인은 언제나 라 마르라는 말을 떠올렸다. 라 마르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부를 때 쓰는 스페인 말이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바다를 저주하곤 했다. 그런 경우에도 바다는 여성이라는 느낌이 그들의 말투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는 낚싯줄에다 찌처럼 부표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고 상어의 간으로 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인 패거리 중에는 바다를 남성으로 간주하여 엘 마르라고 부르는 족도 있었다. 그들에게 바다란 투쟁의 상대였으며 작업장이기도 하고 심지어 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은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다. 바다는 큰 은혜를 주기도 하며 모든 걸 간직하고 있기도 한 그 무엇이었다. 비록 바다가 사나워지고 재앙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노를 저어가는 동안은 별로 큰 힘이 들지 않았다. 이따금 조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다는 지극히 잔잔했다. 노인은 자기 힘의 3분의 1을 조류에 떠맡기고 있었다. 차츰 날이 밝아오자 노인은 이 시간이면 나와 있으리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 깊은 우물을 헤매었지만 허사였지. 오늘은 가다랑이나 다랑어떼가 몰리는 곳에 그물을 내려봐야겠다. 어쩌면 그 옆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훤하게 밝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미끼를 들이우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배가 떠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미끼는 마흔 길 깊이에 내렸다. 두 번째 것은 일흔다섯 길 되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은 각각 일백길과 일백스물다섯길이나 되는 푸른 물 속으로 내렸다. 미끼 고기는 모두 머리를 아래쪽으로 한 채 매달려 있었는데 낚싯바늘의 중심에 꿰맨 듯 단단히 붙여놓았다. 바늘의 꼬부라진 부분과 끝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싸두었다. 바늘로 두 눈을 꿰뚫은 정어리는 마치 강철 막대기로 받쳐놓은 반원형 화환과 비슷했다. 큰 고기가 접근해 와서 본다면 먹음직한 냄새와 맛을 풍기지 않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셈이었다. 소년에게서 싱싱한 다랑어 새끼 두 마리를 받았는데 그것은 가장 깊이 들이운 두 개의 낚싯줄에 추처럼 매달아 놓았고 또 다른 줄에는 전에 쓰던 큰 푸른빛 전갱이와 노란빛이 나는 연어를 매달았다. 전에 한번 썼던 것이지만 아직 성했기 때문에 냄새를 풍겨서 고기를 유혹하려고 싱싱한 고등어와 함께 물속에 매단 것이었다. 줄은 각각 굵기가 큰 연필 정도 되었고 초록빛 칠을 한 막대기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물기만 하면 막대기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어느 그물에나 각각 마흔 길짜리 밧줄이 달렸고 그것은 또 다른 여분의 밧줄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고기는 낚싯줄을 300길이 넘게 끌고 다닐 수도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나온 세 개의 막대기가 기울기만을 바라보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지도록 조용히 노를 저었다. 날이 아주 밝아지고 금세 태양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바다 위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배들은 수면을 기어가듯 바짝 붙어떠서 해안을 배경으로 하여 조류 너머의 한가로이 흩어져 있었다. 태양은 서서히 빛을 더해갔다. 바다 위에 그 섬광을 쏟아놓는가 했더니 바로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떠올라서 평평한 바다가 빛을 반사해 눈이 아플 정도로 부셨기 때문에 노인은 얼굴을 돌린 채 노를 저었다.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물속에 들이운 낚싯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인은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 어두운 해류 속에서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수심에다 미끼를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개의 어부들은 미끼를 조류의 흐름에다 떠맡겨버린 채 뛰어놓아
일백길은 되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순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미끼가 떠돌고 있기 일쑤였다. 그러나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틀림없지 하고, 다만 운이 내게는 없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운이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운이 오늘 닥쳐볼지도 모르며 아무튼 매일매일이 새날 아닌가 말이다. 재수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운이 돌아와 준다면 나는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니까 말이야.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동쪽을 바라다 보아도 별로 눈이 아프지 않았다. 노인의 눈엔 배가 세척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도 모두 낮게 먼 해안선 쪽에 있었다. 평생 동안 아침 햇빛이 내 눈을 상하게 했지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은 아직 끄떡없다. 저녁 때 해를 똑바로 바라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햇살도 지금의 햇살보다 더 강한 빛을 바라는데 말이야. 그러나 아침 햇살은 눈이 아프다. 바로 그때 노인은 검고 긴 날개를 펴고 앞쪽 바다의 상공을 맴도는 군암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새는 노인의 눈앞에서 날개깃을 치켜들고 급강하해서 수면에 닿을 듯 아슬아슬한 곳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몸을 휙 돌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저놈이 뭘 본 게로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저놈이 그냥 먹이를 찾는 것만은 아니야. 노인은 새가 맴돌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노를 저어 나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상하로 고추 드리워져 있도록 하면서 저어갔다. 다만 틀림없이 고기를 낚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빠르게 노를 저었다. 그리 서두를 것까지는 없었으나 새를 이용하여 낚아 올리고 싶었던 것이다. 새는 다시 상공을 향해서 솟아올랐다가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공중을 맴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으로 급강하에 내려왔다. 노인은 날치가 물속에서 튀어 올라와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돌고래로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큰 놈인데? 노인은 노를 노바지에 걸어놓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중간 크기의 낚시가 달려있었다. 노인은 거기다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그리고 재빨리 낚싯줄을 뱃전 너머로 던지고는 고물 쪽 고리에다 단단히 동여맸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개의 낚싯줄에다 미끼를 달아 이물 쪽 구석에 놔두었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날개가 긴 검은 새가 수면 나직이 먹이를 열심히 찾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새가 다시 급강화하려고 날개를 휙 기울이고 날치의 뒤를 쫓으면서 초조한 듯이 사납게 날개를 퍼덕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인의 눈은 그 순간 해면에 아슬아슬하게 부풀어오르는 물체를 놓치지 않았다. 커다란 돌고래 무리가 도망치는 날치떼를 쫓아 물 위로 올라온 것이다. 돌고래는 날치떼의 아래쪽에서 전속력으로 물을 가르면서 돌진했다. 날치가 해면에 떨어지는 날에는 끝장인 것이다. 돌고래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한 돌고래떼로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떼는 아주 넓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날치가 도망갈 길이 없었다. 새도 먹이를 차지할 가망은 없다.
그 새에게 날치는 너무 큰 먹이였고 게다가 너무 빨랐다. 노인은 날치가 몇 번이나 수면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새의 헛된 동작을 지켜보면서 저 돌고래 떼는 내게서 멀리 도망쳐 나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그놈들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에서 쳐져 있는 놈 한 마리 정도는 낚을 수도 있겠지. 게다가 내가 노리는 큰 고기는 돌고래 떼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틀림없이 그놈들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육지 쪽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해안은 한 줄기 푸른 선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푸른 기운이 10개 도는 산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 물은 검푸른 빛이었다. 너무 검푸르러 거의 보랏빛을 띄었다.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물 속에는 흩뿌려놓은 듯한 붉은 플라크톤이 떠있고 태양광선이 짜는 이상한 무늬가 어렴풋이 보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보이지 않는 물 속으로 들이우고 그것이 똑바로 드리워졌나 눈여겨보았다. 곧 그는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이렇게 높이 떠올랐는데도 물속에서 이상한 광선의 무늬를 볼 수 있는 것은 날씨가 좋은 덕이었으며 육지의 구름 형태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바다 위 멀리 보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보이는 것은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바랜 채 조각배 바로 곁에 떠있는 해초와 제법 형태를 갖추고 보랏빛으로 번쩍거리는 고깔 해파리의 아교질 둥근 주머니들 뿐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누웠다가 다시 고추 섰다가 했다. 물속에서 1m가량이나 촉수를 길게 늘어뜨린 거무스름한 보랏빛을 띤 고깔 해파리들은 마치 물거품처럼 한가로이 둥실둥실 떠돌아다녔다. 아구아 마라. 스페인 말로 독즙이라는 뜻이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갈보년 같은 이라고. 가볍게 노를 저으면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똑같은 빛깔의 작은 물고기들이 꼬리처럼 길게 늘어진 간단한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거나 둥근 주머니 아래 생긴 그늘로 떼지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이 고기들은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 그 끈적끈적하고 가느다란 보랏빛 촉수가 낚싯줄에 엉켜붙어서 그것을 만지게 되면 손이나 팔에 물집 같은 상처가 생긴다. 그것은 마치 온나무에서 오른 독과 비슷한 작용을 했다. 아니 오히려 이쪽 독이 더 빨리 번져나갔다. 게다가 이것은 채찍 자국과도 같은 흠집을 만들었다. 무지갯빛 주머니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에서도 가장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 이들을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 즐거웠다. 바다 거북들은 무지갯빛 거품을 보면 정면으로 다가와서 눈을 딱 감고 몸을 완전히 등껍질 속에 숨긴 채 촉수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노인은 바다 거북이 해파리들을 먹어치우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해안으로 올라온 해파리들을 뿔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 뒤꿈치로 밟아
퍽퍽 터뜨릴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은 푸른 바다 거북이나 대모 거북을 좋아했다. 우아하고 빠르고 값이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크기만 하고 우둔한 왕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친숙함과 함께 경멸감도 느꼈다. 이놈은 누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암컷과 사랑을 할 때도 볼품없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은 눈을 딱 감은 채 아주 만족스러운 듯 고깔 해파리를 꿀꺽꿀꺽 잡아 삼켜버리곤 했다. 노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바다 거북을 잡는 배에 탄 적이 있었지만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가엽다고 생각했다. 지금 타고 있는 조각배만 하고 무게도 1톤가량이나 되는 거대한 거북도 있었으나 그런 놈에 대해서도 동정을 느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바다 거북의 심장은 완전히 떼어낸 후에도 몇 시간이나 살아있을 때처럼 고동을 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내 심장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려니 했고, 또한 손발도 바다 거북이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으려니 여겼다. 노인은 기운을 차리려고 바다 거북의 흰 알을 먹곤 했다. 9월과 10월의 큰 고기 수확을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매일처럼 바다 거북의 알을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노인은 어부들이 선구를 맡겨두는 판잣집의 커다란 드럼통에서 매일 상어의 간유를 한 잔씩 마셨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곳에 놔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해서 먹지 않았다. 싫은 정도로 치자면 어부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상어의 간유는 감기에 효력이 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다시 눈을 들어서 새가 맴도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놈이 고기를 찾았구나.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해면을 박차고 날아오는 날치도 보이지 않았고 미끼 고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작은 다랑어가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의 비닐이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다른 놈들도 잇따라 뛰어올랐다가는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지면서 사방에 물을 휘저으며 미끼 고기를 따라 길게 뛰었다. 미끼 고기 주변을 맴돌면서 뒤쫓는 것이었다. 저놈들이 저렇게 빨리 달리지만 않는다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주변에서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는 다랑어의 큰 떼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미끼 고기를 향해서 새가 주둥이를 물속에 첨벙 담그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새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마침 그때 한 바퀴 감아서 발로 누르고 있었던 고무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노인은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당기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줄에 매어 달려있는 작은 다랑어의 무게를 느꼈다. 줄을 잡아당기는 데 따라 진동은 더욱 커졌다. 물속으로 고기의 푸른 잔등과 금빛으로 빛나는 배가 보였다. 힘껏 잡아당기자 고기는 뱃전을 넘어 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제 다랑어는 햇볕을 받으면서 곰을 쪽 밑바닥에 누워있다. 총알처럼 생긴 단단한 물고기. 그 어리석은 눈은 활짝 열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초점이 없다.
잘생긴 꼬리를 민첩하게 움직여 파닥거리면서 배의 널빤지를 마구 내리쳐 스스로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생각에서 그놈의 대가리를 두들겨 아직 떨고 있는 몸을 배꼽을 구석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놈은 훌륭한 미끼가 되겠구나. 좋게 10파운드는 되겠다. 노인은 자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자주 불렀다. 스모크선이나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밤에 당번이 돌아와서 혼자 키를 잡으면 간혹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소년이 배를 떠난 후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노인과 소년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는 대개 필요할 때만 서로 말을 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밤이었으며 혹은 날씨가 나빠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을 때였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귀찮게 생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짓거려 댔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 큰 소리로 혼자 짓거리는 것을 들으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라디오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틀어대잖아. 야구 중계도 듣고 말이야. 아니야.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하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할 때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말이야. 저 다랑어 떼 주변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만 먹이를 먹다가 뒤떨어진 다랑어 떼의 낙오자 한 놈만을 낚아 올렸을 따름이다. 저놈들 대부분은 멀리서 그리고 빠르게 가고 있는 게야. 오늘은 수면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북동쪽을 향해서 무섭도록 빨리 달리고 있거든. 이건 혹시 일진 탓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탓으로 그런 것일까? 노인의 눈에 더는 해안선의 푸른빛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푸른 산봉우리들은 마치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하얗게 이어졌으며 그 위로 치솟아 오른 높은 설산의 봉우리처럼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 있었다. 바다는 아주 어두운 빛이었다. 햇빛이 그 물 속에서 프리즘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무수한 플랑크톤 무리도 하늘에서 내리쬐이는 햇살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물 속에 비치는 깊고 깊은 거대한 프리즘과 1.5km 가량이나 되는 물 속으로 똑바로 들이온 낚싯줄 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물러갔다. 어부들은 이러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 불렀다. 다만 사고 팔거나 미끼 고기와 교환할 때만 각각 구별해서 그 이름을 불렀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노인은 목덜미에 뜨거운 태양빛을 느꼈다. 노를 젓는 노인의 등골을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이젠 노는 그만 저어도 되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한잠 자도록 해야겠다. 낚싯줄을 발가락 끝에 걸어놓고 잠들면 곧 깰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오늘은 85일째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놈을 낚아 올려야 한다. 바로 그때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은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가 갑자기 물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옳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알았어. 배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노인은 노를 노바지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팔을 뻗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낚싯줄을 가만히 잡았다. 잡아당기는 맛도 무게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가볍게 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윽고 또다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시험삼아 건드려보는 정도였다. 강도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노인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100길이나 되는 바다 밑에서는 지금 청새치 한 마리가 작은 다랑어의 입에 꿰인 갈고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정어리 무더기를 먹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가볍게 낚싯줄을 들고 막대기에서 왼손으로 살며시 옮겨놓았다. 이제는 고기가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게 낚싯줄을 손가락 사이에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멀리 바깥 바다에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계절을 생각하면 보통 큰 놈이 아닐 게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 잡수시라고 고기님. 마음껏 잡수시라고. 제발 마음껏 잡수시라고. 미끼나 너나 모두 얼마나 싱싱하겠느냐. 그런데 넌 100길이나 되는 깊고 차가운 어두운 물 속에서 망설이고 있다니. 그 어둠 속을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잡수시라고. 노인은 가볍게 줄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또다시 좀 전보다 더 강하게 당겨지는 힘을 느꼈다. 아마도 정어리의 대가리를 갈고리에서 벗겨내기가 힘이 든 모양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한 바퀴 더 돌라고. 냄새를 맡아보시지. 어때? 구수한 냄새가 좋지? 이번에는 단단히 잘 잡수셔야 해요. 보라고. 다랑어도 있지 않니? 얼마나 단단하고 차고 맛있게 생겼느냐 말이야. 체면 차릴 것 없다니까요, 고기님. 자, 어서 잡수시라고요.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낚싯줄을 쥔 채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노인은 동시에 다른 낚싯줄도 주위에서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다른 낚싯줄로 고기가 다가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곧 좀 전과 같이 조심스레 잡아당겨지는 느낌이었다. 이번에야 먹을 테지.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제발 잡수시게나. 그러나 고기는 아직 물지 않았다. 도망가 버렸는지 아무런 반응을 느낄 수 없었다. 도망갈 리가 없는데 노인은 중얼거렸다. 절대로 도망갈 리가 없어. 그냥 한 바퀴 돌고 있겠지. 혹시 저놈이 전에 한번 낚시에 걸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는지도 모르지. 그때 낚싯줄에 가벼운 반응이 왔다. 노인은 즐거웠다. 한 바퀴 돌았을 뿐이겠지. 노인은 다시 말했다. 틀림없이 덤벼들여 먹을 거야. 가볍게 당겨가는 힘을 느끼고 노인은 기분이 좋았다. 다음 순간 노인은 거세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육중한 무게를 느꼈다. 틀림없이 그것은 고기의 무게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점점 더 풀었다. 감아놓은 여분의 낚싯줄도
위트로 계속 풀려나갔다. 낚싯줄은 노인의 손가락 사이로 풀려내려갔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으나 좀 전에 중량감을 노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놈이, 노인은 중얼거렸다. 이놈이 이젠 미끼를 비스듬히 입에다 물고 도망갈 셈이로군. 이놈이 한 바퀴 돌고는 삼켜버릴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예감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뭔가 좋은 일은 말하면 되게 일어나지 않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노인은 이놈이 보통 큰 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다. 다랑어를 입에 물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도망치려는 그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 순간이었다. 고기가 벼랑간 딱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중량감은 여전히 손에 남아있었다. 이내 무게는 더욱 무겁게 압박해왔다. 노인은 즉시 줄을 더 풀어주었다. 이놈이 드디어 삼켜버렸군. 잘 삼키도록 해줘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왼손을 뻗어서 여분의 낚싯줄 두 개를 또 다른 두 개의 예비 낚싯줄에다가 단단히 동여맸다. 이제 준비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지금 풀고 있는 낚싯줄 외에도 40길짜리 여분의 낚싯줄이 세 개나 더 있었다. 좀 더 삼키시지. 아주 꿀꺽 삼켜버리라고. 낚싯바늘 끝이 너희 심장에 깊숙이 박혀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도록 꿀꺽 삼키시지. 그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 순순히 떠올라오렴. 내가 작살로 푹 찌를 수 있도록 말이야. 옳지. 준비가 다 됐겠지? 이젠 실컷 잡수셨겠지? 어영차. 노인은 큰 소리로 외치고 두 손으로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1m가량 줄을 잡아당기고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 양팔을 번갈아 내밀면서 힘껏 당기고 또 당겨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기는 그냥 천천히 달아날 뿐이었다. 노인은 한치도 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노인의 줄은 튼튼했다. 원래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장만한 것이었다. 노인은 줄을 등에다 감고 왈칵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자 줄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이윽고 줄은 물속에서 철썩철썩하는 한가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인은 도젓는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여전히 줄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끌리는 힘이 느껴질 때마다 힘껏 몸을 뒤로 젖히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어느 틈엔지 배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고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한결같은 속도로 천천히 바닷속을 헤엄쳐갔다. 노인과 고기는 잔잔한 바다를 한가로이 헤쳐갔다. 다른 미끼들은 아직 물속에 있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소년이 있으면 좋을 것을,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는 것이로군. 그리고 내가 밧줄거리가 된 셈인데 줄을 배에다 단단히 감아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고기란 놈이 줄을 끊고 도망갈지도 모르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기가 끌고 있을 때는 줄을 풀어줘야지. 이놈이 옆으로만 가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데. 하지만 만일 이놈이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한담?
또 이놈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거나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야단인데. 하지만 그때 가면 무슨 방도가 서겠지. 나에게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노인은 등에 걸친 줄이 물속에 비스듬히 꽂힌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는 여전히 북서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이놈이 죽을 때가 됐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 고기는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배를 끌고 바깥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 노인도 여전히 줄을 등에다 감은 채 버티고 있었다. 저놈이 낚시에 걸린 것이 정오 무렵이었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런데 아직 나는 저놈의 정체가 뭔지 모르지 않는가 말이야. 고기가 낚시에 걸리기 전에 밀짚 모자를 깊숙이 내려쓴 채 그대로 있었던 탓으로 노인은 이마가 쓰리고 아팠다. 그리고 목이 몹시 말랐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줄이 갑자기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뱃머리 쪽으로 가까이 기어가서 한 손을 뻗어 물병을 집었다. 마개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노인은 뱃 밑바닥에 놓여있던 돛대 위에 앉아서 이대로 버텨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문득 뒤를 돌아다 보았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단 말인가.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언제든지 아바나 쪽 하늘이 환하고 밝은 빛에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지. 오늘은 해가 지려면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아있다. 틀림없이 그 전에 고기놈도 떠올라오겠지. 만일 그때까지 떠오르지 않으면 달이 떠오를 때까지는 올라와 주겠지. 그리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도 놈이 안 올라온다면 내일 해가 뜰 때는 올라와 주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내 몸엔 쥐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도 없다. 걸려든 것은 저놈이니까. 하지만 저렇게 끈질긴 놈은 처음 보았는데. 낚싯바늘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 것이 틀림없어.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생긴 놈하고 맞붙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저놈의 모습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노인의 별의 위치를 보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고기는 그날 밤새도록 진로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진 후부터는 날씨가 추워졌다. 노인은 낮 동안에 미끼가 든 통을 덮었던 부대를 햇볕에 널어서 말려두었다. 해가 지자 그것을 집어서 목에 감고 등으로 흘러내리게 덮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애를 쓰며 겨우 어깨에 걸려있는 낚싯줄 밑으로 접어 넣었다. 부대가 줄 밑에서 어깨받이 역할을 해주었다. 이윽고 노인은 뱃머리에 몸을 기대어 앉아보았다. 제법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사실은 겨우 견딜만한 자세에 지나지 않았으나 노인은 무척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도 놈을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제놈도 나를 어쩔 도리가 없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이 지금의 상태로 계속 버텨 나가는 한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한 번은 일어나서 배점머리로 오줌을 누웠다. 그리고 별을 쳐다보고 진로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물 속으로 이어져 나간 낚싯줄이 마치 한 줄기 인광처럼 뚜렷이 보였다.
배가 끌려가는 속도는 전부 다 약간 느려진 듯했다. 아바나 쪽 하늘이 전보다 덜 밝은 것으로 보아 배는 조류에 밀려 어느 정도 동쪽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아바나의 불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욱 동쪽으로 나가는 게 될 것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의 고기가 자기 진로를 어김없이 그대로 간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아바나 쪽 불빛이 보일 것이다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노인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은 다만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해야 하는 거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윽고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려댔다. 그 소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망도 봐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늙어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야 하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다. 차라리 저 다랑어라도 상하기 전에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나절 안에 꼭 먹어두어야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타일렀다. 밤 사이에 두 마리의 돌고래가 배점 가까이 나타났다. 그놈들이 뒤척이며 이리저리 뒹굴며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뿜는 소리를 똑똑히 구별할 수 있었다. 착한 것들이지. 노인은 말했다.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사랑도 하지. 저놈들은 날치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뻘이야. 노인은 갑자기 자신의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멋진 놈이란 말이야.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큰 놈에다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먹은 놈인지 알 수가 없거든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까지 나도 이렇게 힘센 놈과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놈은 처음이야. 날뛰지 않는 것을 보니 영리한 놈인걸. 사실 이놈이 날뛰기라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내가 지고 말게야. 아마 틀림없이 이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린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잘 아는 놈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저놈과 겨루고 있는 게 단 한 사람이며 게다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것은 모를 게야. 아무튼 굉장한 놈이야. 이놈이 좋은 고기라면 시장에 가져갔을 때 얼마나 비싼 값이 나가겠는가 말이야. 놈은 미끼를 먹는 것도 사내답게 먹었다. 끌고 가는 것도 사내답다. 게다가 싸우는 품도 당황하는 빛이 조금도 없이 제놈에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나와 마찬가지로 필사적인 상태인지 알 도리가 없군.